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자영업도 안 되니, 아는 지인분도 차 팔고, 버스 타고 다니십니다. 자영업자들도 돈을 못 버니, 소비를 줄이는 모습입니다. 내수 폭망 신호가 떴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주변 물건을 팔 정도가 되면 정말 심각한 정도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왜 멀쩡한 차나, 이제 물건들을 파는 걸까요? 보통 여러분들 왜 보면 그런 거 있죠. 자취하는 분들도 왜 집에 있는 어떤 그런 옷이나 가전, 가방을 파는 경우 있어요. 이제 많이 있는데 보통 형편이 좋은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 개인의 소장품을 파는 경우는 보통은 정말 형편이 극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취하는 분들도 이제 집에 이제 물건이나 옷을 판다는 건 정말 지금 돈 나올 데가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생활비에 보태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지인분은 정말 지금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여지껏 겪었던 상황 중에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겪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를 팔 정도면 지금 정말 매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매상이. 적당히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아마 그런 말 하실 거예요. 그 지인분이 만나면. 여지껏 장사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던 것 같은데 정말 힘들다. 내가 오죽하면 차까지 팔았겠냐. 근데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장사를 잘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마 이런 말씀 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남일처럼 생각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자영업 얘기할 때마다 힘 빠진 얘기 죄송합니다. 근데 현실이 현실이니까. 사실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가. 너무너무 많아. 이 많은 가게 중에 정말 장사 잘 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가게가 얼마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보면 장사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장사 잘 되는 것도 앞으로 잘 됐을지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장사 어려운 것도 장사가 잘 되는 시 있었을 겁니다. 손님이 붐비고 웨이팅 있었고 매출이 잘 나와서 나름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이라는 게 변수가 많잖아요. 내가 잘 되면 분명히 나랑 똑같은 업종의 이제 분야에서 치고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마라탕이 잘 돼, 그 마라탕이 잘 되면 어느 순간 마라탕 골목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런 곳이 많이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출이 이제 곤두박질이죠. 왜냐? 손님이 갈리니까. 그런 가게가 많아진다고 손님이 느는 게 아니죠. 기존에 있던 손님들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트렌드에 예민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음식이 좀 트렌드에 맞으니까 좀 사람들이 오는데 트렌드가 끝나버리면 다른 걸로 또 바뀌어버리면 또 그쪽으로 가겠죠. 뭐 대표적으로 탕후루가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정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아정도 올해는 뭐 어떻게 유지가 되겠지만 내년에는 또 사람들 빠져나갈 거예요. 약간 밀물 썰물처럼.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영업자분들이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진짜로. 특히나 장사가 안 되는 분들은.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둔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만둬버리면 이제 내가 대출받은 거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데 한복에 다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앞으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돈 제대로 버는 분들은 정말 없을 겁니다. 정말, 정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될것 같으면 빨리 접는 게 좋아요. 안될것 같으면. 여기서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빨리 접는 게 좋아요. 빨리 접고 딴거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버티고 있어봐야 나이 먹고 적자만 생길 뿐입니다. 버틴다고 이제 능사가 아니에요, 이게. 딱 이제 상태 보고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빨리 이거 팔고 접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길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볼땐 그래요.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올라올 거야, 나아질 거야. 그런 기대는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가 점점 얼어붙거든요. 한번 얼어붙은 소비는 다시 안 녹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 불황이나 이제 내수 경기 침체는 꽤나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가요. 잠깐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 장사가 안 되면 앞으로 더 장사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잘안 쓰게 돼. 그럼 소비자 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시켜 먹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왜안 시켜 먹어요, 여러분? 비싸죠, 일단. 가격이 비쌉니다. 요즘에 싼 음식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지금 배달음식 시켜 먹기에는 굉장히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뭐, 돈 많이 버는 분들 많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좀 벌면 뭐 배달음식 시켜 먹겠지만, 이제, 여유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달음식을 예전처럼 못 시켜 먹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배달음식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각종 물가, 월세, 공과금, 뭐 스마트폰 다 올랐습니다.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다 감당하면서 배달 음식은 평소처럼 먹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돌아간 상황을 봤을 때 경기가 불안하잖아요. 내가 다닌 직장도 앞으로 쭉 다닐지 장담할 수 없어요. 회사에서 분위기가 안 좋고. 요즘 뭐 이런 감축이네. 뭐 사업부 정리네. 이런 얘기 이제 간간이 들리고 하면 몸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다니다가 잘리게 되면 나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그럼 어떡해? 요즘 재채업도 잘안 되는데 이직도 잘안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소비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떡해요? 당장 피하지 않은 것도 줄이는 거죠. 그 당장 피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배달 음식이에요. 외식 같은 거죠. 외식을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배달 음식 안 먹는다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나요? 뭐 떨어지게 하겠죠. 근데 뭐 배달 음식 안 먹으면 집에서 그냥 간단히 밥 먹으면 되는 거야.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외식 같은 거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줄이는 행동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손님 수는 감소하겠죠. 배달 수는 감소하겠죠. 그럼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더안 되겠죠, 이게. 제가 볼땐 앞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 배달 음식의 외식을 줄이면 줄였지 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들이 가신 분들도 아마 집에 도시락을 싸온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아직 뭐 시기상조일 수 있겠지만 전 다시 도시락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 도시락 문화 많이 발달돼 있죠, 치와마미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 일반 회사에서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도시락을 싸갑니다. 네. 도시락 문화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도시락 문화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회사에 도시락 먹는 게 흔한 일상입니다. 도시락을 이제 같이 먹을 수 있지만 보통 일본 사람들은 돈코다이 좋아하기 때문에 혼자서 먹어요. 밖에서 먹는다거나.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도시락을 먹을까요? 식당이 있고 사 먹을 수 있는데 비싸니까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밖에서 외식을 해버리면 도저히 생활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싸는 겁니다. 그게 일상화되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런 일본의 문화를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앞으로 사람들이 이제 식비가 부담스러우니까 음식을 집에서 이제 해가지고 싸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배달 이제 음식 이제 콜수나 그리고 외식 같은 문화가 점점 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밖에서 파는 음식이 보통 한 끼에 10,000원 넘잖아요. 근데 내가 벌이가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벌이가 적단 말입니다. 그럼 매번 사 먹을까요? 매번 사 먹지 못하게 됩니다. 앞으로 커피 소비도 많이 안 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에 스타벅스도 매출이 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천하의 스타벅스도. 그잘 나간 스타벅스도 요즘 매출이 줄고 있다고 해요.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했어요? 스타벅스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앞으로 또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확실한 아이템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은 분들 빨리 접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나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급 빼고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자영업자는 바로 직스타는 맞죠. 물가는 고공행진이고 여기서 배달을 하는 음식점은 플랫폼 횡포에 역마진까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서는 IMF 시절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안 오진 않았어요. 근데 월급이 오른 거에 비해서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저축이 또 많지 않고 현금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소비를 많이 했어. 많이 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데 여기서 또 소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뭐 돈이 없어요. 거기다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 분위기도 좀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더안 좋겠죠, 이게. 요즘 뭐 인원 감축 얘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예전처럼 돈을 못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주말이잖아요. 불금이지 않습니까? 보통 불금이면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일 끝났으니까 주말에 출근 안 하니까 보통 밤새도록 마시고 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문화도 잘 없습니다. 예. 요즘에 한 주말에 한밤 10시, 11시 되면 한산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리운전도 많이 없습니다. 그 대리운전 하신 분들도 어떤 얘기하면 이제 끝물이다. 이제 대리운전으로 돈 버는 것도 힘들다. 이런 말 해요. 보통 대리운전자분들이 어디에 상주합니까? 술집이 많은 곳에 상주합니다. 왜냐면 이제 술 드신 분들이 핸들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늦게까지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분들 일감이 되는 건데, 요즘 배달 음식도 그렇고, 술집도 그렇고, 늦게까지 술 먹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배달 콜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콜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뭐 회식도 안 하고, 뭐 밤늦게까지 술도 많이 안 먹다 보니까, 대리 콜도 줄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도 요즘에 뭐 손님 많이 못 태우죠. 왜 그러겠어요? 밤늦게 술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점을 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손님 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앞으로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는 많이 생길 겁니다. 점점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뻔한 사업으로 성공하기는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 직장 다니기 싫으니까, 아, 나는 사업하는 게 체질이다. 그딴 마음 갖지 마세요. 직장 생활 못하면 사업은 더 못합니다. 괜히 대출 받아서 했다가 말아먹고 젊은 나이에 빚 갚는 고통에 시달리지 말고요. 인생 나이도 올리지 말고 그냥 직장 다니세요. 지금 아마 어린 나이에 창업하신 분들은 좀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많이 많이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